먼저 집회에 앞서서 코로나 19로 해서 심한 고통을 받고 계실 시청 주변 상가 사장님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도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조금은 시끄럽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울러 저희 울동주민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집회 인원이 49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소규모적으로 우리 울동주민 전체가 아닌 마을별로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나갈 것을 맹세합니다. 순천시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집회에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웃 황정윤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대남 황정윤 발전특위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대군 주민자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준 이장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일권 순천시 농민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진영 우영석 해주셨습니다. 황우연 새마을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박태관 마중물 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회장 유영갑 시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인 오행숙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은 쓰레기 수박장 절대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생계를 위한 것이니까 목숨을 놓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주면 모든 주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김선씨는 그런 각오로 우리 월등에 따라 소각장을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대원의 이경재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저희는 순천시 월등면과 황정면 면민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불황 속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생 땅을 읽으며 서처럼 묵묵히 일해온 것이 이처럼 제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힘없는 자의 고통이 이토록 큰 줄은 몰랐습니다. 코로나로 엄중한 이 시국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온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순천시의 탁상행정과 밀실행정을 고발하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자 만산을 세우고 모였습니다. 우리 면민들은 지난해부터 시청 앞 집회를 포함해 추운 겨울에도 1인 시위를 하면서 월등면 송치체 인근에는 쓰레기 처리장 설치가 안 된다고 수없이 의견을 냈으며 월등 면민 687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순천시에 진정서를 제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천시나 순천시장은 답변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월등면 전체 주민이 반대하니 쓰레기 처리장은 월등면에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론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 후보지 4곳 중 1순위 후보로 선정되어 후속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섰기에 순천시는 우리 뜻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 월등면과 인근 황정면은
순천에서도 알아두는 좋은 경치를 자랑하며 매실과 복숭아를 키워온 청정지역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업 모델을 만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와 매실을 소재로 월등 복숭아 축제와 순천 향매실 동네방네 매실잔치를 하면서 6차 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링 청정지역으로 갖고 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만입니까? 순천시는 월등면민과 황전면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월등면민들과 황전면민들은 송치채 쓰레기 처리장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면민들의 서명을 받아 집단 면허를 두 차례에 걸쳐 넣었더니 주민공청회 한 번만 해달해서 두 차례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월등면에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월등면과 황전면의 특산품인 복숭아와 매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큼 유명한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농민들의 빚땀을 물론 정부 예산도 많이 투입됐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순천 향미실 체험마을은 녹색농촌마을, 전라남도 지정행복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를 통해 많은 기농인들이 정착했으며 정부 예산이 70억 원 이상 투입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스트 코리아를 대비해 모든 향마을 비춰를 다니며 미래의 농촌 모습을 제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쓰레기 처리장을 하고자 하는 곳 바로 뒷산이 병풍산입니다. 산 이름만 들어도 산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산의 정령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해서 지어진 지명입니다. 이름 봄부터 야생화 방문인들이 발길이 끊기지 않는 곳입니다. 복수초, 변산 바람꽃을 포함해 희귀 야생화가 집단으로 자생하고 있어 야생의 동물, 야생화 동호인들이 정부에서 몰려드는 꽃밭입니다. 또한 섬진강 지류를 겨울철과 황제철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형 지하수 관능이 부착되어 있는 생수공장이 자리하고 있어 침수로 인해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치채 인구는 분지 형태의 지형에 기압골 영향을 받아 봄, 가을에는 저기압이 형성되어 아침, 저녁으로 늘 안개가 깨어있어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쓰레기 악취와 소각하고 연소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암 물질들을 우리들한테 마시고 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해 많은 우리 사항을 순천시에 전달하고 후보지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외시키기 어려우면 모든 후보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처리장 설치 편향성 환경평가를 실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순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쓰레기장 설치 편향성 환경평가를 실시하기로 했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 점수를 토대로 순위 점수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송치채 인근이 1순위로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245곳 후보지 중 왜 월등면이 후보지 네 곳에 포함됐으며 현장에는 몇 분이나 다녀왔습니까? 불행은 쓰레기까지 처리하니 위성지도만 퍼져놓고 불행과 가장 가까운 송치채 인근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형식적인 요식에만 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은 중앙상 순천시에서 처음부터 송치채 인근을 쓰레기 처리장 후보지로 결정하고 요식에만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당국장의 월등면을 방문해 월등면의 또 다른 민원사항인 대형 양계장이 건축될 토지를 순천시에서 매입하여 대형 양계장이 건축되지 않게 검토할 테니
송채채 인근을 쓰레기 처리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대책위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볼 때 그 이유를 뒷받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들의 의견은 무시되어도 되는 겁니까? 화석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농민들은 농토 대신 이곳에 모이게 하여 수사가 되라고 행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맑은 공기를 마시고 편하게 숨쉬며 살 자유는 있습니다. 농촌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편하게 숨쉬며 살고 싶었는데 우리의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까? 생태도시를 변호하는 순천시가 잘 보존되고 있는 청년들을 불의공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인 논의를 앞세워 자연을 훼손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월등면은 투정장민인 내실과 복숭아가 많아 관광객들도 많고 기름인들도 많습니다. 월등면 겨울마을은 농촌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곳입니다. 쓰레기 처리장이 있으면 귀농인들은 귀농을 꺼릴 것이고 관광객들도 눈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이에 우리 월등면과 황년면 면면은 송치채 인근에 위치하는 쓰레기 처리장 개입 취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후보제 처리가 있을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줍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정 순천 물등을 지키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흥분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사를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기자님들한테 금방 기자의 회견문을 낭독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응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자 회견문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유영과 시연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보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내일모레 추석인데 이렇게 백병원교 며느리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책임이 제가 가장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쪽으로 듣고 돌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노인운동은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농민들 숫자는 줄어들고 농업 역전이 힘이 없다 보니까 아스팔트 농사 무대에 많이 지어봤습니다. 그때마다 머리띠를 냈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농업농촌 농민이 살 수 있게 정부가 개방공정을 철폐하고 농민들도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도록 아스팔트에서 농도감이 있던 사람들이 20년 됐습니다. 머리띠 메고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정부가 만들어내도록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가 농민들을 무시하고 농민들을
법과 제도는 법과 제도를 안 되려고 할 때는 아스파트에 나서서 한 번도 저번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집행부와 입지선정위원회가 이곳에 입지 후보님 위해서 월등을 1순위로 정하고 서면 구상을 2순위로 정하고 주안을 3순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전체를 4순위로 정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월등 항전 연민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후보지 순위가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가 후보지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경되고 있는 다양한 우연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하게 담보해야 할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상이 이미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고맙습니까? 네, 너무 딱딱한가요? 또 제가 또 길게 말씀드릴 건데 길게 말씀드려도 되죠? 그때 제가 동의하십니까? 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번에 도착하십니까? 도착하십니까? 좋습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지금 축제지에서 입지선정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네 곳의 지역은 모두 녹색 지역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를 포함한 나라 정부가 농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국민을 이 나라의 국민으로 생각하고 믿기를 한다. 실이 20% 밖에 없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고식 지역에서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수천시 전체 발생량의 7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250 대군데 후보지 그리고 4곳으로 덮여지는 전체 과정에 있어서 고식 지역이 후보지로 올라간 이유는 학교에도 없었습니다. 이동거리나 여러 동안 천명을 따져보더라도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사적 경제가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순천시 집행부지장 클리어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쓰레기 처리시설 내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처리시설을 어떠한 유해물질도 발생하지 않는다.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장이 실제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250개 군데의 후보지가 얼마나 올랐을 때 적어도 한 군데라도 고식 지역에 입지 후보지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게 현재 순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시민 우려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명희 쓰레기 처리 시설은 순천시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지어져야 함은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입지 선정위원회 또 순천시 집행부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확정하는 과정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시작 단계부터 깔끔하게 해소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저는 월등히 입지 선정위원회로 입지 후보지 확정이 된다고 한들 우리가 반대하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이 입지 후보지로 확정이 된들 우리가 반대하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과 금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등명들이 월등에 입지 후보지가 확정이 되더라도 반대한 것까지 하려면 적어도 도심지역도 함께 후보지 선정 과정에 입지 후보지로 불망에 올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앞두고 이 자리에 우리 월등명들과 후보들 나오게 하신 가장 큰 책임을 공감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또한 현재 순천시의 다양한 수단들을 준비해 나가는 순천시 농민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이 농촌 지역에 안개가 되어가는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서 순천 풍력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월등명민, 황정명민 그리고 순천시 농민들 그리고 농촌 농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뜻을 갖고 계신 국회 같은 인사들과 힘을 모아서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정말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지로 갈 수 있게끔 월등명들과 힘을 합쳐 투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에 제가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리 함께해 주신 월등명들께서 저에게 힘 확 실어주시면 제가 딱 짊어지고 남탓기에 싸워보랍니다. 힘 실어주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랑스러워 준비합시다. 고생해. 네. 여영갑 시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월영수 시의원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중간중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영수입니다. 먼저 우리 순천시 청화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소각장 위치가 우리 월등면 송치리로 1순위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러한 마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부안면에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가 2029년까지 지금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입지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또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또 주민이 찬성하면 받아들여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의원과 의원님과 함께 손잡고 우리 전판석 반대대책위원장님과 또 이정우 국민대표님과 또 여러분들과 힘을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주민 발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민 발언을 해주신 다음에 구호대창 있습니다. 아까 차에 오시면서 들었죠? 구호대창 앞에 뒤에 따라서 큰 소리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웃 황정연 김영준 이장단 회장님 모셔서 반대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불편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정말로 순천시는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운동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유통관 연합회장 김영준입니다. 저희 지금 월등 송치리에 이게 1순위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솔직히 저희는 행정상 월등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많은 그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황제는 월등은 같은 마을입니다. 피해가 황제 월등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월등 단체와 저희 황제 단체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지만은 시장님께서는 우리는 심사위원단에만 맡기고 그 결정되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부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황제 월등 주민들이 끝까지 투쟁을 해서 저희 청정기업에 이런 협업시설이 이루어지 않게 같이 여러 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주민대표 발언으로서 우리 월등면의 장범석 새마을 지도자 회장님 주민 발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등 새마을 지도자 회장 장범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오셨으니까 머리 크게 나고 우리 구호를 외칩시다. 그런 점에서 구호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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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구호를 외칠 때 우리 시청이 무너져버리면 안 되고 시청이 들썩들썩하게 크게 외칩시다. 우리 월등 무조건 새로운 월등면에다가 쓰레기 수확장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수확장 설치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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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리 다양히 본 노래가 저랑 하나 주신 게 있을 겁니다. 가장 좀 행복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들려보라. 1절만 두 번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겠습니다. 음악 좀 내주세요. 내가 사는 월등은 꽃피는 동네 해주세요. 호수가 꿈에 아니진 날은 월등을 꽃피는 월등면 동네 자, 함께 크게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목장도 불러주세요. 내가 사는 Thank you.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월 청년회장 이재석입니다. 여기에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회에 참여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월등 개혁을 성취, 쓰레기 처리 시설을 분명하며 강하게 이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 송태씨 허석 시장은 주민분들의 도움이 하지 않는 쓰레기 결정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모든 말이 개빵 사기다. 시장은 다가라. 허석 시장은 즉시 밖으로 나와 월등 계획 성취 쓰레기 천장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승격실 허석 시장에게 전한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존권을 사수할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 때문에 왔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 부모를 선창할 때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텐데요. 제가 월등 송치 쓰레기장 처리 시설 혐오는 그 품게 들고 계신 분들은 결사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피켓이 있으신 분들은 별 주먹을 굵게 치시고 결사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치실 때는 허석시장을 잘 묵은듯이 늘어가면서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월급 송치 쓰레기장 설치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월등 송치 쓰레기장 설치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미련이 남습니다. 수원천 이번에도 길게 하겠습니다. 수원천 개월 송치 쓰레기장 설치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감사합니다. 네, 역시 청년회장 맞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이제도 청년회장 한 명이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석일 겨울마을 주민대표께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배고프다고 우리가 밥 달라고 하지 마십니까? 아니죠. 그럼 농산물 가격이 좋지 않으니 비싸게 팔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사를 와서 그것도 경비 써가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고향, 우리의 삼촌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구호대책 한번 하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면 무시하는 송천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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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들 회복시설 1순위가 뭔지 압니까? 수림청장입니다. 송천시는 아무리 좋은 시설로 좋게 어린들이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싫어합니다. 쓰레기 천장이 있는 것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염된 지역이라고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는 그런 인식들이 밝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에서 우리들 보고 그렇게 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등의 복수와 매실 이런 것들 우리가 열풍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국가 보조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좋은 농산물 만들고 좋은 농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지원금 대주면서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지금은 쓰레기 처리장을 갖다 놓고 이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대관처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겨울 마을은 녹성 녹촌 체험 휴양 마을, 녹촌 마을 조합개발 사업, 그리고 행복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녹촌에 그런 느낌을 들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예산도 70억 이상이 투자된 그런 마을입니다. 그때는 농촌의 비전을 보고 대한민국 농촌의 비전을 만들어달라고 하더니 지금 쓰레기 전략을 갖다 놓고 이제 언제나 뭘 하나 이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한심스러워 말이 안 나옵니다. 솔직하면 우리 순천 시민들이 다 알 것입니다. 서울에서 송치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안개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로는 조합골의 영향을 받아서 안개가 정체를 입은 곳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소각하고 나온 그 군진들은 다 환경을 또 우리 주민들이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수체시에는 그런 대안 없이 이렇게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강행하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30만 지휘가 보니까 기도하면 대월천을 따라서 월등천, 황제천을 해가지고 선진강으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대형 관정이 있습니다. 무려 500m 이상을 파는 관정이 있습니다. 그 침수수가 흐르면 지하수를 다 오염시킵니다. 정말 심사위원들이 선전위원들이 그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고 이렇게 쓰기를 결정했는 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범위면 전국 야생화 토목인들이 그곳에 꽃을 보냅니다. 야생화 토목인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정말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사진기를 들고 그곳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풀이날 틈도 없이 그런 어석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을 바꾸기를 하면 보존하기를 하면
오히려 대공과 가깝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곳에 감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천시 행정을 강력히 뒷받아가면서 대화대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시행정 대화는 순천시는 합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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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주변에 청사 자원과 직원분 나오셨습니까? 혹시 청소 자원과 직원님 계세요? 안 나오셨어요? 나쁜 사람들이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청소 자원과의 담당자들입니다. 과장, 국장, 또 환경보호, 뭐, 영향평가 담당 직원들. 제가 첫날, 이 발표된 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려고 서로 회피를 해서 난리를 쳐놨습니다. 정말로 나쁜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순위면에서 월등면을 1위로 만들어놓고 그날 오후에 전 기자님들한테 기사문을 발송해서 발표를 해라. 월등면이 확정이 됐다. 전 뉴스에서 월등면이 확정됐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모르고 기자님들은 그대로 다 기사를 썼어요. 기자님들이 저한테 몇 번 전화 와서 제가 아무 수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런데 기자님들이 청소자원과에 전화가면 청소자원과에서 답변이 월등면을 1순위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아까 순위는 나왔지만 저는 앞으로 우리 대체적으로 연결해서 점수 공개를 해라고 할 겁니다.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날 대원에서 첫 번째로 공청회를 했습니다. 초안,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동아기술공사를 담당 분이 와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오시라고 해서. 자, 우리 월등면이 암계가 어떻게 끼고 그 암계에 대한 피해 영향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환경 영향평가냐. 국장님 나오세요. 차경무 국장님한테 그때 당시 다 들으셨죠? 제가 우리 월등면이 암계가 얼마나 끼고 그 암계가 우리 과수 농사에 피해가 있는 거 조사했냐, 안 했냐? 못했다. 이제 하겠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저도 무시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1년이 넘게 걸린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1년 내내 암기가 매달 며칠날 암기가 어떻게 이고 몇달 달에는 어떻게 이고 몇달 또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내려야 되는데 7월 24일날 1차 공청해놓고 한달 보름 만에 월등면이 선정됐다고 메시지가 날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2차 공청, 예를 들어서 선정에서 1위가 나왔을 때는 다시 우리 주민들 못하놓고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그랬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우리 손사람이라고 너희들은 무시하냐. 내가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그게 아니다. 다시 해라. 그리고 원천적인 이건 무효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려면 앞으로 1년이 걸려야지 나오는 환경영향평가예요. 근데 자기는 뭐라 그러냐? 9월 중순경에는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 세 달 만에 나옵니까? 두 달 만에 나옵니까? 절대 나올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환경영향평가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고, 유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강력하게 추구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려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 아까 제가 인터뷰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어떤 주민 1800여 명이 80% 이상이 과수농사의 전업농이다. 과수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3, 4월에 꽃 피고 5, 6, 7 열매 내려서 하고 사는 동네인데 암기압기에서 괜히 발암물질부터 유인물질 나와서 얼마만큼 피해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조사하지도 않고 우리들 보고 생을 포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로 우리는 우리 생과 사를 팔고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우리 저 전 한국경영인의 전남 고회장을 지낸 우리 얼뜩면 정임수님의 주민대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오랜만에 어르신들 한 분을 인사드려서 고맙긴 한데요. 제가 6년 동안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내에 와서 내려와 보니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나고 부러워. 이제는 내가 집에 순서를 어떻게 보였으면 나도 지켜야 되겠구나. 먼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시청에 계신 분들도 그러시고 잠깐만 소개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가서 우리 월등장민과 안전민들의 얘기를 들어주신 MBC 그리고 몇몇 기자분들 동네신문 이동자의 기자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앞으로 월등장민과 안전민은 MBC만 보십시오. 다른 방송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MBC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의회 당당부도 했더니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국민과 황제대회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월등대회를 연장 안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순전히 시민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미운듯이 순전정장 기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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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몇 년 전에 대한민국 농민촌 농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1200만 명이 서명을 해서 헌법 때문에 남한동 경범민들의 중요성을 넣어달라고 서명을 제기하시죠. 김은혜는요, 대한민국 깍두기는 남한과 남한과 농민이었으면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나이 간다고 보실 사람들 신뢰수가 많을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 아니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은 1325일 동안 마스크 받고 국내에서 미세먼지 발생하면서 농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촌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은다고 도중을 시작할 때 순천시 해룡산단에 여의대학 발전사람을 지키려 했습니다. 순천시에서 6개월을 추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플라스틱 비닐로 이런 모든 걸 그 기회에 넣으면 그 기회가 다시 기회를 닦아냅니다. 양가스 이후 경도 닦아내고 그 나머지 열로 경기를 만들어낸 시점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진행됐으면 이렇게 많은 쓰레기 소각장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라고 했어요, 아무도. 해남산단의 그 여의대학 발전소를 지휘하는 1km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의 80% 90% 범죄가 필요합니다. 못 잡습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인구의 신대 지구가 그게 2km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누군가 알았죠? 세계 최고의 시절에 세계 소학장, 그러나 공간이 순천시의 건물꾼 육군의 정신이라고 앞으로 30만 대학교실을 만들려면 어느 특정 곳에 학년공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어느 날 아마 가을 추수까지 그리고 또 추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개월이 어르신들한테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고자시장 우리 대책위원장님 뭐 관계되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간만 내서 맡겼다는 사실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죽어도 우리를 끝내는 시민 소원장이 다른 어떤 시절도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잠깐 걸리는 사이에 이는 진행됩니다. 여기 있는 월등면에서 지금 58일째 살고 있는 전주에서 끝까지 여러분한테 동참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동 김목자 이장님 주민 발언이 있겠습니다. 주민 발언이 끝나면 장정수 수진이 삼국장님이 구호 대창이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개월 행동날 주민 대표님의 주민 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속치마을과 우리 상동을 같이 일을 보고 있는 이장 김옥자입니다. 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쓰레기 소각장 입지가 1순위가 된 그 서술 길 때부터 저녁으로 부근에서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이뤄놓은 주민 생활권을 협력하는 이런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구호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결사 반대한다고 반대한다로 생각해 주십시오. 평생 이루는 주민 생활권 협력하는 세계소 막장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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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동마을 주민 대표 한 분 나오셔서 좀 발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시면은 우리 장정수 월등면 행사 추진 사무국장님의 주민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쓰레기라는 것이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쓰레기를 발생했으면 도시에서 처리해야지. 왜 조용하고 그냥 깨끗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있는 시골에서도 처리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라는 쓰레기 그 처리장을 우리 속지지에다 설치하지 말고 차라리 순천과 정원에 가서 설치한다든지, 차라리, 공단에 가서 설치한다든지, 자기네들이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네들이 처리해야지, 우리가 자기들 똥을 갖다가 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 환경 예약평가도 말입니다. 우리가 주민 공청회 했을 때, 분명히 여기가 안개 다발 지역이니, 화면 양평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순위 먼저 발표하고, 언론 조작하면서, 마치 송치체가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민심을 조작해가는 순천시 행정에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송치체는 제가, 산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해서, 송지째나 바람산이나 백궁산을 자주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송지째를 한번 가봤는데 여기 내장산 국립공원 뒷대쪽으로 있는 굴거리나무가 집단으로 자생하고 있었고 또 송지째 어느 숲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곡수초라든지 변산바람꽃, 노도바람꽃, 만주바람꽃 그 다음에 미치광이풀, 논리꽃, 피나물 어마어마한 야생화가 대단히 불락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속지는. 그래서, 전국의 야생화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거의 속지 순례지처럼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계 수도 순천을 표방하는 순천시가 이런 속지제 전국의 야생화 꽃밭을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호 대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엉터리 환경영역평가 멍청한 행정에 분노한다 그러면 분노한다 해주십시오. 엉터리 환경영역평가 멍청한 행정에 분노한다 지금 우리는 수렴 없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한다 과수공사와 먹고사는 정정 관리에 쓰레기 소각장 반대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순천시 농민의 윤일관 회장님의 주민대표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순천시 농민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한전에 살고 있습니다. 한전 보람에 살고 있고요. 저는 여기 격려드리러 온 게 아니고 함께 투쟁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작년 엄청 추운 겨울에 뒤쪽에서 이경희씨 하셨죠. 그때 저희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너무 좀 바랍니다. 저희들은 순천에 농촌에 너무 인사가 너무 좋다. 너무 인사를 최대한 많이 늘려라. 이 투쟁을 하면서 이경희씨를 갈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실 작년 2020년 이후로 이 문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정말 좀 분노했습니다. 앞에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만 좀 드리겠습니다.
입지 선정 위원회의 결과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방금 다 말씀하셨도록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안 됐고 절차나 과정들이 전부 다 무시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몇명이죠 지금? 그분들이? 입지 선정 위원들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순천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전체 시민들이 같이 공론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빈 공론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 문제 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대빈 공론화 위원회가 이왕 없어졌습니다. 없어져버리고 12명밖에 안 되는 입지 선정 위원들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각기를 대표하는 100명의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라고? 12명이 결정하는 거라고 어떻게 더 효과가 있습니까? 100명이죠. 그래서 12명이 결정한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이것은 완전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다시 원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대표에서 또 시민단체, 정부 전체 대표에서 100명 정도가 다시 원론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처리한다 그랬죠.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쓰레기 처리장이 최대 첨단 시설이 나해가지고 뭐 연기도 안 나고 분진도 안 나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무슨 아까 그 정준수 그리고 사무처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천만 할 쪽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그리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쓰레기를 태워서 여기 흙천에 가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쓰레기를 여기 발생해서 제가 버리겠습니까? 써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된 열을 공공기관에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목욕탕이랄지, 수영장이랄지, 아니면 인근 아파트에 보낸다지. 이렇게 되면 일석이조인 것이고, 환경 오히려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해라. 솔직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으로 대빈 공론화 위원회를 다시 결성해가지고 원론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 안 해서 될 것이, 사실 이 싸움이 월등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뭐 2위, 3위, 4위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현재 월등 위원들이 강력하게 추정을 해가지고 다른 것도 보완을 했어요. 그럼 이게 왜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또 선정하는 조합을 할 거 아닙니까? 전부 농촌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 동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제안을 합니다. 월등뿐 아니라 세면 저항까지 개척이 다 오해가지고 넘쳐면 안 된다. 이것을 크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도시로 차라리 가자. 그리고 환경이 영향하고 깨끗하다 보면 도시뿐다 해가지고 이것을 도시민들에서 쓰게 하자. 그렇게 하게 되면 왜 누구지역만 어떻게 일어나자. 이거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들은 저는 그렇게 좀 제안을 합니다. 조합분들, 사람분들까지 같이 한번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내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도 낸다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원점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정말로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정말 좋은 방법인가 이걸 찾는 게 정말 좋은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일 집회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딱 집중해서 하시고 매일 지역 우리 주민들이 함께 추정을 해서 어르신은 승리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순천시 의원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내가 이 소각장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에 한 말씀 하고 싶다 하신 분 사진에서 나와서 해 주십니다. 방금 우리 윤일본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농촌 지역에 짓지 마라. 도심했다 해라. 이거죠. 그래서 서면 주황 월등이 상당히 함께 묶어서 원천적으로 지금 상황을 무시하고 무효로 하고 다시 재공표해서 농촌적으로 하지 말고 시에다 만들어라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정수 사무국장 얘기도 순천만 해도 만들어서 그 깨끗한 뭐 아무런 피해도 없으니까 순천만 해도 만들어가지고 재공을 해야 열 전달하고 열, 그것도 열 사용하면 되잖아요. 또 순천시 시청사 새로 지면 그게 부터 지어가고 순천시청 청사에
따뜻한 걸 공급하고 그렇게 사는 건 되잖아요. 그래서 순천 시에는 못 만들고 이 사회적 우리의 삶의 표대를 없애기 위해서 농촌에다 만들다 그냥 정말로 공감하는 얘기인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천 시장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좋은 시설이면 자기 고향에다 만들기를 바랍니다. 가서 시장님 부르세요! 대정면을 갖다 만드세요. 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인원 때문에 개월리만 했지만은 다음은 또 우리 월등면의 일치당 남가동갈 또 저쪽의 신월리 쪽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우리 교육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가 얇아서는 안 됩니다. 기 닫으세요. 공무원, 청소자원과 직원, 무엇이 이 시장 이놈 그대요. 우리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싸움을 붙이고 있어요. 이 나쁜 인간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저 인간들이 월등면 소재지 와서 여러분들 개월 소각장 만들겠지만 양계단 부르지를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양계단을 놓치게 하겠다. 이렇게 와서 발등을 놓치세요. 여러분 마을에도 상금과 사금만 드리고 이웃과 사금만 드리고 외동과 사금만 드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냥 나쁜 인간들. 우리 사회적 우리 주민들 갈등을 유발시켜서 싸움을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 행복되지 마세요. 와서 긍정 얘기하려고 해서 기가 손절해가지고 그래? 그런 답변 절대 하지 마세요. 교육분들이 특히 교육분들이 포기 안 나와 우리 월등면 다 포기 상태로 여러분이 꿋꿋이 나가야지 우리 월등면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정면 우리 대표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지지를 해주신 우리 언론인 기자분들 또 특히 우리 조순희 기자님 팔 아픈데 끝까지 그리고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뜻을 그대로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과 인사님들 어디 계세요? 우리 정보과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굉장히 주시기도 하고 영향 알죠? 그냥 가급한 행동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집회도 우리의 뜻을 전달하게 할 것이지 우리가 싸우고 뭐 부수고 기분을 부수고 그런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버스 잠깐만요. 여기서 자리 정돈하는 사이에 여기서 계셨다가 차가 오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장님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대표 다섯 분 정도에서 의장님하고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회장님 면담하실 분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